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겜덕입니다. 네, 오랜만에 월간 효율 결산으로 찾아뵙습니다. 요즘 들어서 라이브도 못하고 있고 영상도 거의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능겜덕이 게임을 접었다, 유튜브도 관뒀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요즘 퇴근하고 나면은 방송을 할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효율 결산 컨텐츠도 원래는 라이브에서 하려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녹화본으로 찍어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효율 결산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통 이제 한 방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길게 해서 올렸는데 너무 길기도 하고 뭐 원하는 부분 찾아보기도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잘 나눠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는 과금에 관련된 효율이죠. 패스권을 어떻게 사면 좋을지, 그리고 각종 상시 패키지들의 효율이 어떨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는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메인 컨텐츠 전반적인 효율 분석입니다. 보상 정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빼야 되는지, 시간당 효율은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더보기를 어떤 식으로 눌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파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먼저 재련 전략입니다. 이번 달부터 상급 재련도 같이 비교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종 서브 컨텐츠들이랑 뭐 해적 주화나 길드 협석 같은 화폐 교환 효율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 하루 간격으로 예약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자분들한테는 예약 대기 중인 영상을 하루 이틀 정도 먼저 볼수 있는 혜택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결산에 사용한 재화 시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고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파트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캐 키울 때 지식 전수랑 패스권 중에서 어떤 게더 싸게 먹히는지 알아보고 또 스토리를 직접 밀었을 때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숫자들이 비용입니다. 비용. 지식 전수를 누르는 비용이랑 재련 비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장비 계승까지 해야 됩니다. 이 비용들을 전부 다 합친 값이 지식 전수를 통해서 육성을 했을 때의 총 비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패스권은 구입해서 그냥 딸깍 하면은 바로 그 레벨까지 성장이 되기 때문에 패스권 딸깍 비용이랑 나머지 모든 비용을 같이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베른 북부, 로엔델 파프니카, 베른 남부까지는 지식 전수가 더 싸게 먹힙니다. 그런데 엘가시아랑 볼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패스권이 더 싸게 먹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 전수에 비해서 패스권이 좀 많이 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패스권을 사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볼다이크의 경우에는 패스권을 사면 플래체도 같이 밀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1520까지 키우는 재련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패스권의 효율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엘가시아랑 볼다이크만큼은 전부 패스권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직접 밀기 항목도 있죠. 지식 전수도 하지 않고 패스권도 사지 않고 직접 스토리를 밀고 직접 재련을 했을 때의 기대 비용입니다. 직접 스토리를 밀었을 때 퀘스트 보상으로 이것저것 많이 주잖아요. 그 퀘스트 보상으로 얻는 재화들이 이걸 재련하는 비용이랑 상쇄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큰 메리트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베른 남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밀었을 때 지식 전수보다 한 11,000골드 정도 아낄 수가 있죠. 사실 그렇게 효율이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엘가시아 같은 경우에는 패스권에 사면은 12,000골드가 드는데 직접 밀었을 때는 7,200골드가 들죠. 한 5,000골드 차이밖에 안 납니다. 2시간 넘게 밀었는데 5,000골드밖에 절약을 못 한다. 이거는 사실 저라면 안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다이크는 더 심하죠. 2시간 넘게 밀어도 패스권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 패스권을 안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패스권이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지갑을 열기가 싫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게임할 때 약간이라도 현질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카드 사용 내역을 감시당하고 있다던가.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100원도 쓰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명파를 제외한 비용으로 따져보면은 직접 미는 게 메리트가 좀 생기는 편인데요. 최대한 명파 상자를 일단 긁어 모으세요. 명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직접 미는 거의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물론 이거는 두 번째로 시간이 매우 넉넉하다는 가정까지 하고 있어야 되겠죠. 명파가 넉넉하다, 시간이 넉넉하다, 이두 가지 가정을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이 패스권을 사지 않고 직접 밀었을 때이 정도의 골드를 세이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오히려 돈을 번다는 뜻이죠. 1520짜리 벼럭을 하나 만들었는데 오히려 돈을 벌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스토리캐스트 보상을 얻었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재련 비용에서 명파가 차지하고 있는 뭉탱이를 딱 떼어놓고 보니까 스토리캐스트 보상으로 그걸 상쇄하고도 이만큼이나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에 명파 상자가 막 100개씩 쌓여있다. 그런 경우는 아 다행이다. 나는 배럭을 늘리고 돈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패키지 효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준상시 패키지들이에요. 왜냐면 이것들이 약간 형태가 바뀌면서 좀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패키지들의 재화들의 가격을 계산해서 효율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제일 최근에 나온 주간 성장 재료 패키지가 이득률이 가장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PC방 전용 패키지가 더 높죠. 그런데 PC방 전용 패키지는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패키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시 패키지 중에서는 주간 성장 재료 패키지가 제일 높고 이 두 개 다 구성은 비슷해요. 그런데 PC방 전용 패키지는 명파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파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PC방 전용 패키지를 낭낭하게 사두시면은 명파를 굉장히 많이 수급할 수 있고 장기백 한 두 번 보면 사라져 있을 거. 자, 그리고 패키지 효율 비교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실링이랑 명파 같은 거는 나는 남아돈다. 실링이랑 명파 뺀 효율도 비교해줘라. 그래서 제가 항상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파랑 실링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은 이득률이 이렇게 확 떨어지죠.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살만한 것들은 주간성장 재료 패키지랑 1200 크리스탈 패키지 이거 두 개는 명파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이득률을 자랑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PC방 전용 패키지 이거는 명파를 빼니까 갑자기 이득률이 10%대로 떨어져 버렸죠. 이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차라리 크리스탈 패키지 사가지고 오금제 노가다 하세요. 낭낭하게 이것저것 많이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 항상 이 밑에다가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한정 패키지나 신상 패키지 같은 걸 같이 써놓고 좀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판매하고 있는 한정 패키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새로 또 신규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 돼서 제가 또 별도로 신규 상품 효율 영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허전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파트 1 과금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파트 2는 메인 컨텐츠 관련 효율입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진짜 알찬 내용입니다. 혹시 아직 영상이 공개가 안 됐다면 딱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하루도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멤버십